펜서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트 상품기획실 신혜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트 디자이너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인데 너무 떨리고 좀 긴장이 되네요. 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네. 회원님. 오늘 저희 레트의 2021년 FW 신상품들을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레트는 북유럽 감성의 브랜드로 가볍게 툭 입어도 멋있는 옷, 그리고 또 차별화된 컬러 팔레트가 특징입니다. 입으면 즐거워지는 옷이라는 딜라이트풀 스타일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FW 2021 컬렉션은요, 지금 여행 갈수 없는 요즘 시기에 여행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북유럽의 오로라를 보러 가는 꿈 같은 여행을 저희가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북유럽의 오로라 여행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실장님이 입으신 원피스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벌써 카키색 원피스 주문했다고 댓글도 올라오시네요. 제가 오늘 입은 원피스는 좀 소재가 되게 시원하고 청량하고 입었을 때 구김이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벨트를 묶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게 연출을 했는데 벨트를 풀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약간의 비대칭이지만 좀 너무 정형화되지 않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여름에 좀 답답한 내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여 있으면 좀 시원해 보이면서도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하나만 입으셔도 좀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입은 옷도 해드릴까요? 설명해 네. 드릴게요. 레트만의 유니크한 약간 자수들이 포인트가 있는 탑입니다. 근데 네크에 뭔가 보석 같은 게 달려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에 보석 단추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만의 모티브를 살린 디자이너가 직접 개발한 여우 모티브의 보석 단추고요. 귀 부분에 그린색으로 딱 포인트가 있네요. 화이트 베제 카라와 이렇게 블링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하이웨이스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네. 하이웨이스트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배를 누른다는 약간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근데 레트는 절대 착용하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뒤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윗부분은 또좀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조금 더 밝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업돼 보이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2021년 FW 신상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델분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외관이 약간 살짝살짝 크랙이 가 있는 페이크 레더 자켓이에요. 아무래도 카라가 있으면 조금 답답하고 더운 느낌을 주실 수 있는데 얘는 저희가 라운드로 제안을 했어서 좀 가볍게 툭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화이트로 저희가 섬세하게 자수 처리를 해서 그냥 옷 하나만 입어도 깨끗한 느낌이고 또렷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예원 선생님, 이 폰트의 의미는 뭐죠? 네, 무싱이라고 해서 스웨덴어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 그래요? 레터링입니다. 이제 레트를 입으시면서 좀 생각도 네. 하시고. 깔끔해 보이지만 살짝살짝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바지 보시면 조거 팬츠로 저희가 조금 더 활동성 있고 스포티한 느낌도 들을 수 있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옆선에 약간 니트로 조금 더 섬세하게 포인트를 주었고 밑에도 니트로 밴딩 처리를 해서 입었을 때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조직감 있는 저지 소재 위에 자수를 한땀한땀 놓았고 또 네크 부분과 밑단 부분에는 니트로 섬세하게 짜서 저희가 믹스를 했고요. 포켓 부분은 데님으로 매치를 해서 섬세하지만 심플하게 입으실 수 있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다 닫아서 입으면 조금 여름 시즌에 답답할 수 있잖아요. 뒷부분을 오픈을 하면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도 주고 예원 선생님 이게 데님 소재 인데 저희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안한 네, 거잖아요. 세워진 주름 스커트가 여기가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리뷰에 보니까 실제로 이걸 되게 날씬하게 입어서 좋다는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허리 부분도 되게 날씬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또 톤톤 이런 컬러감이 있어서 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볼륨감 있는 폴리 소재로 아우터형으로 풀린 블라우스입니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블라우스를 안에 넣어 입지 않아도 하의랑 이렇게 편안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지는 와이드
고시감 있는 소재로 풀린 와이드 팬츠고요. 얘가 제가 듣기로는 되게 고급스러운 수입 소재라고 들었어요. 네, 고급스러운 수입 소재고요. 네. 약간 선형 컬러로 네. 두 가지 컬러가 약간 고급스럽게 믹스된 원단이에요. 그래서 네. 가까이 보시면 한 톤이 아니라 두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어요. 하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사실은 와이드 팬츠를 입고 상의를 슬림하게 입으시면 훨씬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와이드 팬츠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착장은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약간 셋업 느낌이 드는. 팝은 약간 은은한 광택이 있는 폴리 소재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넥 부분이랑 요 밑단을 보시면 살짝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은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소재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탑이에요. 그리고 같이 제안을 해드린 스커트는 H로 심플하게 떨어지는 스커트여서 뭔가 한벌 느낌으로 저희가 색깔이랑 이런 거를 같이 제안을 해드렸고 저라면 약간 이런 셋업된 느낌도 좋지만 운동복을 입을 때 위에 이런 탑을 입어주시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운동복을 연출하실 수도 있고 데일리한 복장으로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트 시그니처 원피스에 저희가 고급스러운 가죽 코트를 매치한 제품이에요. 가죽 코트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좀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원피스랑 매치하셔도 좋고 또 이제 예원선이님이 입으신 데님 같은 거랑도 입어도 네.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얘는 이제 울 혼방 소재로 저희가 조금 더 청량한 소재 로 제안을 해드렸고 그냥 툭 떨어지는 니트 원피스에 한쪽에는 프린트를 믹스를 해서 좀 툭 떨어지면서도 약간 여성스러움이 믹스되어 있는 레트 시그니처 원피스예요. 저희 아트실에서 제안하는 프린트의 방향이 좀 초현실적인 공간에 내가 좀 들어가서 행복한 느낌을 느낀다 이런 컨셉이 있대요. 아까에 이어서 이번도 되게 고급스러운 착장인데요. 맞아요. 네. 저희가 가죽을 긴 기장의 가죽 코트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얇아서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되게 춥잖아요. 그럴 때 그냥 툭툭 입어주시기 좋아요. 근데 벨트를 풀러보시면 그냥 약간 가디건처럼 이렇게 툭 입을 수 있어요. 뒤로 약간 벨트를 묶으시면 또 앞에가 깔끔하게 떨어지고 뒤에 볼륨을 살려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안쪽에 안감이 없이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된 옷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입어보시면 되게 가벼워서 적극 추천드리는 옷이고요. 얘는 딱 보면 우아하지 않으세요? 뭔가 탑이랑 스커트랑 입었는데 원피스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주름을 안에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카라 부분에 화이트 배색이랑 여기를 저희가 깔맞춤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원피스로 입으실 수 있고 따로따로 활용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몇 착장은 펄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앞서가는 계절을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 같이 저희가 코디로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직 출시 안 됐는데 나중에 매장에 오시면 또 나중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옷존이라고 하는 스웨트 브랜드에서 수입을 한 그런 제품이고요. 외관의 컬이 좀 볼륨감 있게 제안이 되어 있고 색상은 좀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로 제안이 되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데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한쪽 부분에는 포켓을 달아서 약간 위트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 뒷부분을 보시면 약간 기장을 조금 더 뒷부분은 길게 해서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펄을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허쪽으로 입으시면 조금 더 뽀글뽀글해서 좀 귀엽고 젊어 보이는 느낌이 나시고 얘는 투웨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퍼 베스트예요. 이 뒷부분에 뭔가 여러 가지 컬러를 그림을 그려서 믹스를 해드렸어요. 앞에는 또 깔끔하게 한 컬러로 제안을 해드려서 반전의 매력이 있는 퍼 베스트예요. 실내에서도 좀 간단하게 입으실 수 있고 또 겨울 시즌에 너무 춥지 않을 때 집 앞에 잠깐 잠깐 나가실 때는 베스트를 입으시면 네, 베스트가 훨씬 진짜 활용도가 좋은 네. 아이템이에요.
이제 얘는 약간 차분한 톤의 약간 민트 그레이, 그레이 민트 이런 컬러로 제안을 해드렸고, 매트가 색상을 좀 예쁘게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파스텔의 차분한 컬러감으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가 있어서 추울 때 좀 세워 입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카라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오픈을 하면 조금 더 넥선이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긴장이 됐지만 또 실장님과 함께해서 즐겁고 편안한 방송이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